이름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금융시장에는 쓰세요. 금융시장에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쓰세요. 투자의 내기둥을 여러분 읽었으면은 투자의 내기둥 읽었죠? 투자의 내기둥 읽었다. 1번. 4자 쳐봐요. 뭐 읽어본 사람 4자. 투자의 내기둥 읽은 사람들. 아직 안 읽은 사람들. 3자 치세요. 3자. 아직 안 읽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그 책 읽고 오세요. 오늘 강의 들어서 좀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펀드에서 막 중국 펀드 사라고 막 연락에 그랬는데 그 펀드가 어떻게 됐어요? 아장났죠. 펀드 산 사람은 부자 되고 펀드 산 사람은 가난해지고 재밌지 않아요? 펀드 산 판 사람은 부자 되고 펀드가 아니고 본드지. 그죠? 자, 오늘 공부할 거는 이 대지상승장이 왔는데 이번엔 큰 장일까 중간 장일까 이런 게 중요하죠. 중박일까 대박일까. 아, 이런 것도 공부하네요. 예를 들어서 지나 보면은 여기 이 98년 DJ 정부에서 왔던 건 대박은 아니었어요. 예, 대박이 아니에요. 여기 중박이에요. 노무현 정부에 온 게 대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준비를 민주당 정권에서 준비를 5년 하고 다음에 온 사람이 낼 일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MB 정권에서 보면은 여기 예. 여기까지는 준비 자세. 이제부터 가는 장이에요. 그래서 10년 죽을라 파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잘 보면 준비 단계 시세. 준비 단계 시세. 그러면은 이번이 그 10년 만에 오는 예, 죽을라 파동 10년 만에 오는 큰 장 맞죠? 큰 장. 맞나요? 큰 장이에요. 자, 그럼 차트를 봐도 얼른 쉽잖아요. 차트를 봐도 작은 장, 큰 장. 작은 장, 큰 장이잖아요. 그죠? 이번 장에, 그러니까 딴 건 계산하지 말고, 여기서 MB 정부에서 여기가 얼마냐면 900에서 2200 더블하고도 300포인트 더 갔죠. 그죠? 자, 여기가 500포인트예요. 500에서 2000 갔어요. 4배 갔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4배 갔고요. MB 정권은 1배 조금 더 갔죠. 1배하고 300이니까 1배하고 130% 정도. 근데 요번에는 얼마 갈지 뭐 조금 가도 보수적으로 더블은 갈 거 아니겠습니까? 더블은 어느 정권이고 전부 더블 갔는데 여기서 더블 가면 4천이잖아요. 조금 더 생각해서 조금 더 간다면은 뭐 저기처럼 네 배는 안 가겠죠. 여기저기 노무현 정권처럼 네 배 간다면 이거 난리 나는 거죠. 1700 잡고 1500만 잡고 네 배 가면 6천이잖아요. 예. 6천. 그렇게는 안 될 거고 더블만 잡아도 그냥 3500, 4000까지는 일단 작게 봐도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 결국 시세의 고점은 늘 인간들의 얼마만큼 흥분하느냐, 심리적으로 뭐 애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몰려드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측할 필요 없고 어딘가 몰려들면 뚝이 터지는 거니까 뚝 터질 때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고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시장이 상투시 때까지 가만히 이제 공부하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도를 가만히 보면 세리에다가 내가 좋은 글 하나 올려놨는데 세리에 세리 포럼에다 내가 글 올렸는데 보면
대중의 마음을 읽는 주식 차트. 그죠? 차트는 희망과 절망의 이정표다. 그죠? 전종목 차트를 자주 보고 있으면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보인다. 여러분의 느낌을 입을 달아봐라. 그지? 잘 보면 삼성화재도요, 상한가로 막 방방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상한가가 오고 나면 언제든지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게 광기예요, 광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차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적당히 1, 2년 조정하면 반등화. 그죠? 1, 2년 조정하면 반등화 오는 거예요. 우량한 종목 1, 2년 조정하면 반등 온다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대략 조정은 2년이에요, 2년. 1년 6개월 또는 1년 5개월짜리 조정도 많은데, 많으면은, 2년이죠. 이번 조정은, 조정이 2년 좀 넘었나요? 예, 2년 좀 넘었네, 이번 조정. 2년 정도 했네, 이번에도. 그죠? 예. 이번 조정은 긴 거죠. 지난번 조정보다 긴 겁니다. 보면은 이 조정이 상당히 긴 거예요, 이번 조정은. 노무현 정부의 조정은 거기도 한 2년 된 거죠. 뭐 들어서 눌러서. 이번 조정은 뭐 들어준 것도 없이 그냥 그 기레일 2년 조정했고요. 여기가 1년 반 정도 했나요? 이때 조정이 얼마 했나? 이땐 장이 너무 커갖고 2011년부터 딱 1년 했네. 10월까지니까. 요 조정은. 그러니까 여기 요 노무현 정부니 끝나는 때의 MB 정권까지 이어지는 데에서 조정은 약한 1년. 요번에 2년. 긴 조정이에요. 5년 사이클 중에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길게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긴 역사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지금은 상승의 역사라니까요. 미국이 왜 여러분들, 미국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미국이 어려워요? 예? 미국이 왜 어려운 거예요? 가고 있는 미국을 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그죠? 가고 있는 미국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시세에 우리가 뭐라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 해먹은 그 종목들이 90년대 태어나지도 않았던 종목들이 가고 있잖아. 그잖아요. 90년대는 이거 해먹지도 않았던 종목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구글이 무슨 90년대에 있었나? 없었지. 그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쓰잘데기 없는 걱정, 쓰잘데기 없는 그죠? 보니까 구글이 지금 천불 돼버렸네. 예, 그죠? 그 이게 2004년에 올라왔으니까 그거 결국 미국 시장에는 어느 지수든지 새롭게 가로 끼는 거예요. 좋은 종목으로 끼면서 너무 오래되고 이제 끝발 죽은 거 예를 들어서 포드 자동차나 GM 자동차 이런 것은 맛이 간 거고. 그죠? 근데 이게 좀 대단하잖아요. 일본의 구글 같은 회사. 구글만 잘간게 아니에요. 미국에는 이 아마존도 이게 보니까 상당히 대단하죠.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워런 버핏이 안 좋아하는 회사가 가고 있죠? 네. 워런 버핏이 안 좋아하는 회사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괜히 쓸데없는 예측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우리가 사가지고 장기로 가는 겁니다. 에, 결국 그 상한가를 좋아하는 거는 그 상따를 내가 좀잘 조사해 놨는데 상따도 보면 상따답게 상따를 해야지 상따가 뭔지도 모르고 상따하면 다치는 거예요. 예? 상따는 가만히 연구하면 호객 경영이 정말 상따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재밌어요. 재밌죠? 보세요. 이 대개 뭐 문제가 뭐냐면 호가창이죠. 호가창. 문을 닫는 거. 문 닫은 거 무엇냐죠? 문 닫은 거. 예. 문 닫은 거 보면 그냥 사람이 그냥 오늘 못 사면 안 이거 없애야 되고 이거 호가창 이거. 상생 GDP, 야, 21세 산 사람들 돈좀 벌었겠네.
이게 문을 닫아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계속 사는데, 이렇게 상한가에 사면 안 돼요. 상한가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한가 제도 없애야 돼요. 이 상한가 제도 때문에 개미들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릴 때 보면 상한가들이 문을 닫아주니까, 자꾸 문을 닫으니까 여기다가 들어 사자고다가 상해 사고 물리고, 상해 사고 물려서 상상상의 분양을 좀씩 받다가 나중에 분양 끝나면 확 빼는 거잖아요. 문 닫고 주는 거예요. 예, 돌려막기 하는 거지. 먼저 주문한 사람들이 큰 세력들이 걸 취소하고, 지금 들어온 개미들 거를 사게 만들고 취소하고 돌리고 돌리고 사자 밑에다 넣으면 다시 17만 주는 계속 있는 거죠. 그죠? 이 호가창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보면 급등주 상한가는 독이 있어요. 독이. 개미가 먹으면 자살해요. 개미는 이 급등주 상한가를 어떻게 삽니까? 막 신용 미수거로 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 다 잃으면 자살하잖아요. 그 상한가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상 당한다 그랬죠.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상한가를 가만히 치는 거면 호객행위 하는 거랑 똑같아. 호객행위. 술집에서 호객행위 하잖아요. 술집에 호객행위 걸려들면 주머니 다 털린다며. 테마주 호객행위 걸려들면 깡통 나는 거. 연속 호객행위. 그죠? 예. 호객행위 하는 종목들이 요새도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 그죠? 보세요. 언제 이게 조정이 들어올까요? 여기서 꺾어질지, 여기 꺾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꺾어질지. 그러면 이거 데리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한가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오늘 사서 상해 5% 10% 먹었어. 그럼 내일까지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고 갈 수 있다? 1번. 불안하다? 2번. 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니까 진짜 좋은 종목도 다 팔잖아요. 아, 다 5% 먹었어. 5% 뭐. 이거 뺏기면 큰일 나. 상한가 종목을 만지게 되면 시세를 방향을 잊어버려요. 이해하세요? 예. 여러분이 부실주, 급등주, 테마주, 작전주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는 거죠. 매수에서 불안한 종목을 만졌기 때문에 우량주를 만져도, 우량주 아주 안전하고 좋은 우량주 대박주를 손에 쥐어주어도 똑같은 감정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맞으면 1번. 왜냐면 차트가 똑같거든요. 일봉이 똑같아요. 마음의 전달은 똑같은 거죠. 내용상은 엄청 다른 거예요. 내용은 엄청 다른 거예요. 엄청 다른 거지. 알았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다른 거야. 이해가시죠? 좋은 지식과 나쁜 지식은 내용이 전혀 다른 거라고. 이해가요? 자, 몇 개 봅시다. 좋은 지식과 나쁜 지식은 전혀 내용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종목들 보면 또 보자고. 여기 보니까 아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아,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네. 보니까, 예. 아주 이것들은 그냥 인간들, 이거 보라고, 이거. 언제 들고 있을 건데, 언제. 응? 언제가 조정이, 내일 꺾이나, 모레 꺾이나, 이거 어떻게 들고 가, 이거를, 이거 여기서. 응? 이거 봐, 이거. 눈 깜짝았으면, 여러분들 조금만 물리면 이거 못 팔잖아요. 물리면 팔아요? 본전 달라고 막 약 쓰다가 계속 나중에 빠지면 그땐 무서워서 팔죠. 보세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그랬다니까요. 여기도 그 이런 거를 한번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쁜 아가씨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한번 하면요 다시는 잊지를 못해. 그래갖고 시장에서 계속 상따만 찾다가 나중에 시장에서 장렬하게 죽게 되는 거죠. 예. 중독. 예.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과 똑같아요. 시세 중독도. 여러분, 상한가 중독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상한가 중독 있습니다. 상한가 중독 걸리면 다른 종목 안 보여.
아이고, 아이고, 알아. 이거 알긴, 나도 우리 양 좀 알긴 다 알아요. 씨. 답답하게 그거 언제 갖고 있어, 언제. 우리 양 좀 빨리 팔아가지고 개별대로 벗자고, 막.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며요, 전문가도. 아이고, 개별주로 언제 먹냐고 빨리 팔아갖고 우리 방으로 오라고. 그죠? 근데 그 말이 개미들한테 너무 솔직해. 나도 진짜 개미들의 입장에서 우리 양주 답답해 죽겠는데, 아이씨, 이걸 나도 이제 팔고 싶은데 전문가 그 얘기해주면 호딱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 상 따라가자는. 나도야 간다 상따하러 그쵸? 나도야 간다 상따하러 이러면서 늙은이들 정신 차려. 그건 없는 거야. 그건 없어. 늙은이들 당신들 앙드레코스라는 얘기를 잘 이해라고. 두 번 깡통 나지 않으면 네가 주식장을 이해 못 한다니까. 두 번이 아주 적게 치렀을 때 두 번이야. 그러니까 아예 깡통 한 번도 치르지 않으려면 내 말을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내 말 믿기 싫으면 책을 많이 읽어. 알았지? 네. 주식 투자에서도 책을 읽어야 되는 책이 있고 읽지 말아야 되는 책들이 있어. 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 똥 같은 책들이 있고, 아, 요건 사리들이 솔직한 얘기 잘 들어요. 돈이 있는 곳에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응?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렇게 쉬운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네 목이 어디냐? 고통스러운 투매 자리와 남들이 걱정하고. 요번에도 우리가 보면은 어때요? 자, 종합지수 내가 뭐 예측가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장 걱정하지 마라. 응? 아니, 나라를 담보로다가 지네들이 양당이 싸우면 어쩌겠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량주만 투자하면 되자. 지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냥 답이 맞았죠? 괜히 지랄들하고 걱정이야. 걱정. 괜히 뉴스 보고 말해. 뉴스를 보지 말라고. 뉴스를 보면은 부자빠처럼 번역을 할 줄 모르면 절대 보면 안 돼. 부자빠는 보면 번역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은 들리는 그 소리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걱정하고, 괜히 걱정하고. 그죠? 시장이 내가 얘기한 대로 5년에 한 번 큰 장 온대, 그러면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되잖아, 이게. 이런 장이, 자, 봐요. 일본에도 큰 장이 오니까 어떻게 변했나 보라고. 일본에 큰 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올라갔나 보란 말이야. 일본 큰 장이 오니까. 이게 약 90%가 올라왔어요. 예, 850대에서 15,800까지. 이거 봐, 이거. 여기 수직 썼잖아, 이거. 예. 그러면은 이게 누가 올린 거예요? 일본 놈이 올린 게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자금들. 추세를 추정하는 큰 자금들이 들어와서 여기 종목을 산 거죠. 예. 여기 한번 시세가 출발하면 이렇게 그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섣불리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월봉이 쓰고 있을 때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내국인은 팔고 외국인 산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사요?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사잖아요.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무슨 얘기예요? 시세를 아는 사람들. 한국의 포가 9예요, 9. 예. 세계에서 가장 저표가 된 나라예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계 제일의 전자, 세계 제일의 철강, 세계 제일의 조선소, 세계 제일 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옛날에 일본이 하던 걸 우리가 전부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양놈돌이 가모님은 지금까지 무슨 작업을 했냐면 선물옵션 시장에서 양매도 전략으로 가두리 전략으로 맛있게 먹다가 지금 박스를 돌파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세리에서 써놨던 그 글을 잘 읽어본 사람들은
아마 무슨 얘기했죠, 제가? 귀납법 오류에 걸려들면 시장이 안 보일 거다. 그지? 귀납법 오류. 그러니까 귀납법 오류. 원초적이 눌러주면 선물 옵션은 들랑달랑 계속 여기에 반복되다 보면 이번에 넘어가는 게 보이지 않는다. 그죠? 귀납법 오류가 뭔지 여러분들 여기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귀납법 오류에 대해서 잘그 설명해 준 글들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그 꼭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드는 세리 포럼에 가서 우리가 1등 했어요, 1등. 세리 포럼에 가지고 여기 우리가 포럼 순위 1위잖아요, 우리가. 부자부 따라가고. 1등 하려고 한건 아닌데, 사실은. 1등이 가버려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지금은 그리고 이제 시장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 살려내기 위해서 뭐가? 선도주들, 1등 주식이 간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지수를 살려내기 위해서. 시장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전부 떨쳐내고 기관하고 개인이 팔고 있는 것을 언젠간 돌아오게끔 만들겠죠. 예, 그때까지 양놈들은 계속 땡길 거예요. 니들이 안 오나 안 오나 보자. 오나 안 오나. 그때까지는 뭐예요? 우량주가 가는 거예요. 예.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연초에는 중소형주도 가지만 연말경에는 가을엔 배당주를 사겠어요. 그냥 배당 준다니까. 배당주는 주가 유명하죠. 우량주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배당주의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0년 만에 오는 그 대운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10년 만에 여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3년 여기서 큰 장이 왔죠. 큰 장이 왔어요. 여기 이때 진짜 멋있는 장이 온 거예요. 여기 다시 예, 10년 만에 다시 한번 큰 장이 오는 아주 멋진 장이 오는 것 같아요. 주글라파동은 정말 너무 멋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난 장에서 MB 정부에서 가만히 보면 먼저 간 것들이 먼저 간 것들이 어떤 거냐면 NC소프트가 먼저 가고 현대차가 먼저 갔어요. 예. 현대차가 이게 사실 예, 먼저 갔다고요. 이거 바닥이 언젠가 봐요. 현대차 바닥은 2011년 11월 25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상향 하고 있죠. 11월 25일에서 우상향 막 수직상승하고 있는데 요거 11월 25일이에요. 기아차는 언제 가냐면 기아차는 늦게 갑니다. 2011년 바닥은 여기지만 사실은 여기서 가잖아요. 예, 그럼 거기가 언제냐면 여기가 쌍바닥하고 가잖아요. 2009년 3월 5일날 출발해요. 그러니까 선도주보다 뒤에 나온 애들이 또 멋있는 애가 나온다는 거. 요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뒤에 나온 애들. 이 뒤에 나온 애들. 근데 이 뒤에 나온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저가주 이렇게 힘이 좀 세다는 거죠. 이렇게 세게 올라가면 여러분 못 사잖아요. 너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너무 비싸, 비싸.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잘 담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2003년에도 보면 조선주가 먼저 가지만 조선주가 먼저 가지만 나중에 오는 주식은 뭐냐면 2003년에 이 조선주가 2003년 바닥 치고 올라가잖아요. 2004년에 현대건설은 늦게 가잖아요. 건설주들은 현대건설 그 이런 것들은 2004년에 간단 말이에요. 2004년에 바닥을 잡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장 바닥을 치고 1년 후에 가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저가주.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저가주를 너무 빨리 담아가지고 빨리 튀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은 선도주들이 시장을 따뜻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돈을 끌어들여야 되거든.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이해 가면 1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뭘만 쳐다보니 일봉 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달 타령을 들으면서 달아달아만 보고 있으면 돼. 월봉을 개수를 세라고. 이 월봉 개수를 세야 돼 이제부터는. 그 당시에 그 현대중공업 갈 때도 보면 우리가 이거 월봉만 세면 된다고 월봉 계속 월봉 개수만 세고 달아달아 팔근달아 한 곡 들어보며 가겠습니다. 달 타령. 9월에 뜨는 저 달은 풍년을 알려준대잖아요. 9월엔 풍년을 알린다니까. 9월엔 뭐 우리 양주를 사야지. 그게 이제 노래에도 다 있다. 이게 노래도 보면은 아 가을에는 우리 양주를 사라는 거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알아들어야죠. 그죠? 아, 가을엔 추수를 해야지. 추수를. 그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래를 좀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량주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을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종목 차트를 많이 보세요. 나는 이제 중국의 전종목 차트를 봤더니 와 중국에 거래 한 주도 안 되는 종목도 있고 옛날 코스닥 바닥에서 보던 그 기분이 돼. 그 코스닥도 옛날에 이때는 거래가 안 됐어요. 여기 이런데 여기가 대박 날 때인데 이런데 보면은 에? 거래 한 주도 안 됐다고 여기가 하루에 거래 한 주도 안 됐어요. 에, 그리고서 대박이 대박이 나는데 거래가 한 주도 안 된다는 건 시장이 누구야? 사람들이 떠났다는 얘기죠. 에, 인기가 없어요. 꼭대기 올라가면 거래 잘 돼. 아주 묘한 거지 지금. 전국의 개미들이 다 나와가지고 난리죠. 그죠? 에, 주식은 정말 아주 그 막 그러니까 시장에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한산하다가 거래가 잘 되다가 그죠? 자꾸들 그 책들 좀 많이 보시고요. 전종목 차트를 좀 월봉으로 좀 많이 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꿈이 나와요. 그래서 삶의 즐거움도 느끼고요. 책이 투자가 재밌어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그지?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야. 자기 한번 노트에 적어보라고 꿈이 뭐가 있는지. 예?
중국 차트 전종국 보지 말고 한국 차트 전종국 보세요. 중국 차트 한국 차트도 안 보는 사람들 중국 차트를 뭘 봐? 그치? 중국은 내가 보고 중국을 연구할 사람은 이제 뭐 그냥 우리 그 클럽에서 같이 공부만 하면 되지 뭐. 근데 연구 자료가 많이 있죠, 그죠? 별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 하네. 그잖아요. 주식 투자는요,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없는 길 가는 거라니까? 없는 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이 나온 종목에 투자하면 어떻게 돼? 돼지는 거지, 뭐. 있는 길 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있는 길, 아는 길은 대중이 다 몰려 있잖아요. 누구한테 팔 건데? 난 그 노래 들으니까 정말, 야, 진짜 이런 노래가 있었나? 만약에 여러분이 생활이 재미없고 우울증 스트레스가 받는다면 여러분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을 적으세요. 없으면 자꾸 꿈을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꽃길이 아닌 뒤안길. 후진길이에요. 예. 꽃길이 아닌 뒤안길. 후진길. 후진길에 예. 길이 있는 거죠. 투자는 보면요. 언제나 험악한 자리가 바닥이에요. 정말 좋은 자리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차트에서 하나 볼까요? 딱 하나만 아주 멋있는 자리. 진짜 멋진 자리. 지금 추천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끝났어. 그 종목 이제 이따 사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지. 어떤 모습을 바닥에서 했는지. 아주 멋있던 자리. 바닥의 모습. 바닥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없는 길, 꿈이 없는 곳에서 꿈을 꿔야 된단 말이야. 바닥은 어때? 여기서 꿈 나와? 이게 하, 떨어지더니 하중가로 부악 떨어져 반등 쓰다 또 아 쪼까 먹겠다고 상따 따라갔더니 지랄하고 푹 빠져서 저점 깨봐라 돼진다 그러지. 가격도 1500원. 얼마까지 올라갔어? 네? 요새 30만원 넘어갔었죠, 그죠? 1500원짜리 가지고 꿈을 가지세요. 우리 시장에는요 1500원짜리가 30만원 40만원 갔네. 40만원 그죠? 네. 아니 직구속도 쓸만하잖아요. 예. 사기꾼 주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주식이 별로 이제 별로 없어. 그죠? 우리나라 주식들은 아직은 이 우량주는 다 이제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신세계 같은 것도 옛날에 아주 걸레했죠. 그러니까 이게 5천원이죠 신세계가, 그죠? 쌀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종잣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공부를 오래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면서 타이밍이 올 때 한 방 탁 들어가면 대박인 게, 그죠? 말 잘 들으면 돼.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부자 되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가난해지는 거지 뭐. 주도주들이 나와서 시장을 주도하고 외국인들만 이제 왕따장이 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왕따장이 왔죠? 왕따장이 왔어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개별주 왕따 당합니다 이제. 지금도 이상한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종목 교체해야 돼요. 그지?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대1 상담할 분, 세 분만 상담해요. 예. 네. 네, 10시까지만. 그런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전화번호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특별히 오늘 클럽에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전화해서 함께 오늘 하시기도고요. 기회가 왔고 이제
큰 장이 올 때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손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장이 오면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리더를 따라야 돼요. 혼자는 잘 안, 네? 네. 그죠? 그렇죠? 나중에 가면은 고점에 가면 자신이 생기지만 여기 가면은 사야 될 이유가 전부 옆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야 되는 이유, 주도주 고르는 법, 이건 좀 공부하셔야 돼요. 예,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장에 와서 그냥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오랜 공부 이후에 돈이 버는 거니까 처음부터 돈 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두 가지 형이 있어요. 공부하고 가는 분도 있고요. 처음부터 들어와서 그냥 주식 먼저 사서 터지고 배우는 방법. 작살나게 터지고 깡통 나고 배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종잣돈은 다 쓰지 말고 남겨놓고 깡통을 나더라도 놔야 된다고. 알았죠? 네.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테마주 이런 거 밝히시면 안 되고요. 시장을 살리고 이제 시장의 주체가 외국인들이 왔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사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또 외국인 이장의 그 주도주를 잡아야지 변두리를 사게 되면은 조금 올라오고 조정하고 조금 오고 조정하면 이건 속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핵심 주도주를 사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얘기 조금 하고 종목 얘기는 녹음 안 할 테니까 일단은 온력이 현대차가 20일을 깨면은 관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